우선 얘를 지정을 하고 갑시다. 얘를 a 플러스 bi라고 생각을 하면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z라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가 되고 여기에다가 켤레 씌우게 되면 오메가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i가 되고 그래서 얘랑 얘두개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네요. 기억. 마이너스 a 더하기 bi에서 빼기 z 켤레를 빼세요입니다. z 반은 a 마이너스 bi예요. 그래서 a 마이너스 bi를 빼면 a는 안 없어지고 b도 안 없어지는데. 그래서 얘는 실수는 아니네요. 안 없어지죠. 실수 아닙니다. 니은 i의 z 더하기에 오메가 이거랑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? a가 없어지고 2bi가 남네요. i 입구 속에 2bi가 되어서 얘는 마이너스 2b가 됩니다. 얘는 실수 맞습니다. 그 다음에 디귿 z는 a 더하기 bi 반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 이거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a 플러스 bi에 대한 제곱이라서 얘는 안 없어지죠. 얘는 a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에 더하기 2abi 없어질 수도 있지만 항상 실수되는 건 아닙니다. 그래서 얘는 아닌 거고. 자, 얘를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z반은 a-bi가 되고 그 다음에 오메가는 마이너스 a 더하기 bi가 되죠. 이거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위랑 똑같잖아.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 맞죠. 얘는 실수 맞습니다. 해서 니은하고 리을하고